안녕하십니까. 종터 지역아동센터 뉴스동아리 JTB 뉴스의 기자 최진호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쇼핑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형마트보다 쇼핑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전통시장은 점차 작아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대하여 우리가 몰랐던 것은 어떤 것인지 부천 조원터 지역아농센터 뉴스동아리에서 직접 조사하고 취재하여 보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694개 증가하는 동안 문을 닫는 전통시장만 174곳입니다. 문을 닫는 전통시장 한 개의 일자리를 200개씩만 계산해 보아도 무려 35,600개에 달합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했지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형마트가 늘어나고 전통시장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대형마트에서 거두는 수익은 마트의 분점으로 집중되는 반면 전통시장의 수익은 각각의 정부수역에 나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점포의 주인 역시 같은 지역의 주민이자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의 수익은 결국 같은 지역 안에서 놀고 돕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소비를 하면서도 지역의 자금적 수익은 계속해서 지역 안에서 돌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것에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마트에 밀려서 작아지거나 줄어드는 전통시장을 지킨다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은 왜 대형마트에 점점 밀려서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쇼핑의 편리와 가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상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조사해본 바로는 오히려 전통시장의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한 품목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의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해요. 또 전통시장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되거나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대부분의 점포에서 영수증 발급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또 AS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점포에서 대형마트와 비슷한 기준으로 각 점포에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AS가 좋아요. 또 시장에서는 고객 편의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의 불만을 접수받고 상인 회장이 직접 중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점차 밀리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서 현재 시급히 해결할 문제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들이 전통시장의 쇼핑의 불편한 해소에 관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쇼핑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다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들을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부천 조원터 지역아동센터 한주아 기자가 취재하고 정리했습니다. 딴따다! 안녕하세요. JNT 뉴스 한주아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먼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은 뒤 직접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에 대한 상인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고 상인들이 정말 원하는 전통시장의 개선점과 문제점들을 취재했습니다. 시장에 가게 중 한 곳인 만나반찬의 상인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의 통합계산대를 설치했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어느 점포에 상품이 팔릴 것인지 파악하기 쉽겠죠? 그런 나쁜 점은 무엇이 있나요? 통합계산대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이와 같이 통합계산대의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임 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카트 사용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트 사용을 하는 일단은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좁아서 카트를 사용하기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통합계산대에 이어 카트 사용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민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배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배달 서비스를 하려면 먼저 시장 전체의 배달 물량부터 파악하고 배달업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시장 전체의 배달 물량부터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의견도 역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들 외에 시장 상인들이 꼽은 개선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시장 주변의 골목길과 도로의 활용, 노점상을 시간대로 운영하고 쉬는 노점, 주차공간 활용 등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주차장 다음으로 꼽은 전통시장의 개선점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지만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도 충분치 못할 뿐더러 화장실의 냄새 때문에 주변의 상가에서 불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관리 비용과 기물 파손 문제로 건물주와 상인 내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형편에 맞는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의견은 시장의 홍보인데요. 효과적이고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의 세일이나 각종 이벤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입구에 홍보 전단지 배포, 우리 시장 홈페이지 개설, 우리 시장 쇼핑 알림 어플 개발 등 적극적인 홍보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NT 뉴스 한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